처음엔 단순히 나잇살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애를 써봤지만 중년 이후 늘어난 허리둘레는 빠지지 않고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살이 찌면서 힘들었던 건 불면증,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고요. 그다음 손발 저림이 심했고 수족냉증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관절통도 있었어요. 복부 내장지방은 혈당장애, 고지혈증 등 혈관 건강에 직격탄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제가 죽으면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하고 남편에게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전신을 치유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선택했다는 지영 씨. 그녀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가고 지금까지 봐온 다이어트 식단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작정 굶을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만큼은 꼭 빼놓지 않는답니다. 사실 그동안 체중 감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식단 조절이었다는 지영 씨.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컸다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다이어트 방식을 더했다고 합니다. 늘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이건요, 제 다이어트 비결인 락토페린입니다. 뱃살이 늘 고민이었는데 뱃살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영 씨처럼 중년 이후엔 지방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염증성 비만에 더 취약해지게 되는데요. 체내 부족한 락토페린을 채우면서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복부 지방률, 내장 지방 레벨, 체지방량까지 정상 범위로 회복했습니다. 또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되며 혈관 건강도 호전됐다는데요. 예전엔 손발도 많이 붓고 얼굴도 많이 붓고 그래서 늘 혈액순환이 좀 안 됐었는데 이 락토페린 먹고 나서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고 고지혈증도 수치도 좋아지고 훨씬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락토페린을 섭취한 후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대사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집중된 내장지방의 경우는 만성염증의 온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락토페린은 지방세포의 영양 분해되는 철분과 영양 공급로인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킵니다. 허리둘레를 줄이면서 건강한 중년을 보냈다는 지영 씨.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주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부분은 쉽게 빠지는데 제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게 복부 비만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바꾸고 신경 쓰다 보면 내장 지방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체내 주요 성분인 락토페린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락토페린은 인체의 타액, 눈물, 담즙 및 췌장액을 포함한 체액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출생 초기에는 모유 섭취로 인해 아기 장내에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체 내 체지방은 증가하는 반면 락토페린은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 체지방량 증가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내에 락토페린이 감소하면 염증 억제와 지방분해 기능이 떨어져 내장 비만은 물론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